상주시의회는 내년도 상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갑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상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 470억 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 업무 추진비의 경우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여기다 국제교류나 해외연수 관련 예산도 전체를 삭감하거나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판단입니다. 해외연수 쪽에는 하냐 안 한다 해서 우리 뭐 어떤 국제관 교류 문제가 그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정발전 제한 공모전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사업이란 겁니다. 참여 예산 제도랑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주민분들이 직접 그 입법,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걸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안 해서 그렇죠. 해마다 변화 없는 인구정책 사업 예산도 지적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자재를 타시군으로 꺼냈는데 그쪽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지 말고 그래야 합니다. 또 다 감소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처음에 대한 시책은 시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상주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예결위 심사와 개수 조정을 모두 마친 뒤 11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상주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